좋은 아침입니다. 하늘이 기가 막혀요. 저희가 오늘 좀 여유롭게 집에 가도 되긴 하는데 업로드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집에 어쨌든 일찍 가야 돼.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고 점심 놀고 뭐야 누가 폭죽 버린 거 제가 밟았나 봐. 내가 밟았나 봐. 점심까지 먹고 가봅시다 집으로. 에이. 아쉽지만 다음번에 또 오면 되니까. 거기 내렸나? 어제 또 눈여겨본 칼국수 집 있죠? 응. 이건 너무 가깝거든.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육이. 아예 그냥 이렇게 찍어 봐. 이렇게? 아침 일어나니까 배가 엄청 고프네. 너무 배고파요. 어제 새벽에 결국 과자 먹고 영화 한 편 보고. 금요일이 13일인가? 산악회 멤버분들이 게임 하는 거 보고 무서웠어요. 너무 힘들긴다. 나 닌자 걸음 해야 되는데. 보령은 그거야. 점심 때가 해변이 제일 예쁘고 아침에는 햇살이 아직 안 들어와서. 이제 들어왔네. 이제 예뻐집니다. 이건 지금 좀 이른 아침이긴 합니다. 여행 온 사람들은 어디 조금 10시쯤 자서 12시쯤에 일어나고 회 먹고 놀고 뭐 하고 하다가 5시쯤에 다시 자고. 24시? 해수욕장 인제집이가 원두. 20년 넘어서 칼국수 추가를 그래야지. 그게 더 오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잖아. 너무 어디 갔는데? 이건 저기 지금 어디 갔는데? 왜? 아니 어제 나 밖에서 이렇게 칼국수 먹어보고 싶어.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거 못 봤지 여기를? 정하고 와서 그런가 봐. 어디 갈지를. 그러게. 그게 좀 아쉽긴 했어. 야, 김치 너무 맛있어 보여. 어떻게 반찬 너무 마음에 들어. 빠질 것 같은 건 다 배제해야겠어. 응? 호랑이 같아. 그지 않아? 아니 나 같아. 안 뺏긴 자냐? 내 거다냐? 뜯어보기 시작이야. 맛있다냐? 그지? 낙제로 보는 거 같지? 눈가락 자기 자기랑 눈싸움이 상관없어 눈싸. 그지? 눈 마주쳤지 자기. 아니 근데 우리 보고 있는 거 맞아. 왜냐면 아니 왜냐면 아까 뭐 엄청 왔다 갔다 하고 있었잖아. 우리 오니까 얌전해졌잖아 갑자기. 그지? 너무 더워서 일단 아이스크림 사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더 이상이야. 아니 치고 주시. 눈빛이 지금 아이스크림 잡아먹는 눈빛이었는데. 아니 네. 제가 바람 소리 때문에 소리 제대로 못 쓰니까 약간 뮤직비디오죠. 와 이렇게 먹는 게 아니야. 이렇게 먹어야 된대. 아니 그거는 오타쿠고 쉽다고. 십도가. 아 그런가? 어떤 영화에서 그렇게 먹어. 이렇게 먹자. 아. 와 따뜻해. 크게 말하면 돼 자기는. 알았어. 화내지 말고. 아 뚱이. 어? 뚱이. 뚱이 맞지? 응 자기. 뭐야? 녹았어. 자, 나 먼저 한 입 먹어도 돼? 왜? 응? 왜? 나 먼저 한 입 먹어도 돼? 마마. 마마. 제가 먼저. 냄새 한번 맡아볼게. 아니 냄새가 아까 좋더라고. 숟가락 들고 있어. 냄새 한번 맡아볼게. 왜 먼저? 자기 먼저 먹어. 먹고 있어. 뭐야? 자기 먼저 먹어. 자기 먼저 먹어.
멋있다. 와. 닌자오크, 그 닌자오크. 방앗간 냄새 난다. 화소부 식당. 뜨르. 오늘 갈 곳. 이럴 수가. 저희가 사실 서부 식당이라는 데만 보고 여기로 온 거기 때문에 난감한 데 지금. 그래서 편의점 들어와서 잠시 먹을 걸 찾는 중입니다. 가보기 싫다. 순대 볶음. 여기는 시장이 동부, 서부, 중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왔다 왔다. 양이 많대. 이게 1인분 양이, 1인분 양이 아니야. 하긴. 그 다행이다. 유명한 데가 있어서 따로. 또 뭐요? 오. 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1인분이라. 양이 엄청 많지. 뭐지? 맥주 마셔야 될까? 네? 맥주 마셔야 되는 거 아니래요? 진짜 배고파? 왜 이렇게 힘이 없어? 그런가 봐. 1인분? 2인분? 왜 이렇게 물어보셨잖아. 그럼 1인분이 조금 적으니까 2인분 시키는 건가?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같잖아. 뭔가 거기서 나 2인분 할까 그 순간 고민했거든. 2인분 있으면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? 이거 혼나야겠는데? 이건 너무 맛있는데? 이거 맛있다. 이거 뭐야? 이거 맛있어. 곱창 같은 거. 그 머릿고기 같은 거. 이미 하나도 안 맵다 이거 거는. 근데 좀 느끼하지나? 딱 좋아. 난 진짜 딱. 아니야. 1인분 혼자 다 먹을 수 있는지 먹어봐. 아니 이거 도전하고 싶어서 1인분 와서 1인분 먹어. 거짓말 아니고 어제 먹은 조개보다 양 많은데? 아니 근데 허탈하다. 나도 그니까 막 좀 차라리 치킨 먹었다가 남겼으면 덜 허탈하거든? 왜냐면 좀 헤비한 음식이잖아. 순대볶음 그러니까. 따위에 지금 순대볶음을 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. 화나는 게 뭔지 알아? 나는 당연히 다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혹시 양이 부족한데 치킨을 시키기 너무 많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고 나는. 그리고 먹다가 시켜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배가 굉장히 부르고 자기도 배부르다고 하는데 남은 양을 보면 딱 이게 1인분이야. 이게 1인분? 사장님이 내가 3인분이라고 말한 건 줄 아셨나? 내 발음이 안 좋았네. 아, 모르겠어. 내가 가서 일단 포장해 볼게. 잘 먹었나? 아, 네. 맛있게 먹는 게 문제지. 잘 먹었습니다. 진짜 22,000원이에요. 18,000원에다가 맥주까지 했어. 근데 거기 사진 뽑잖아. 그지 않아? 나? 난 뭐야 나는 난 못 봐. 반대로 하면 되지. 아 반대로 안 되는구나.